자, 구글 드라이브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컴퓨터에 보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우리 그 드라이브가 있죠. 근데 요즘은 클라우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물리적인 그 장치에 그 의존하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치가 없이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통해서, 모든 어떤 자원을 쓰고, 액세스를, 접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뭘할수 있는지,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우리가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어떤 기기에서든지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많은 파일들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오는 뭐 오피스 뭐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을 문서 자원들을 우리 구글 드라이브 속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문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항상 우리가 로그인만 하면 접속해서 그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으면서 그리고 검색도 굉장히 좋습니다. 검색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자료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는 구글 검색 엔진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협업, 개방, 오픈, 공유, 그리고 우리가 협업, 개방, 오픈, 공유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고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전처럼 혼자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거든요. 지나가고 함께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개방함으로 인해서 마케팅이 되고, 오픈함으로 인해서 마케팅이 되고, 모든 것은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SNS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이런 모든 것이 공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개념이고, 그 클라우드 개념 안에 구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의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비용이 자꾸 높아집니다. 만약에 컴퓨터 우리 장치라든지 하드디스크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가 그 자원이 필요할 때는 구매하게 되는데, 그렇게 구매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부동산도 소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어떤 자원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개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니, 내가 소유하지 않지만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소유하지 않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로그인 하면 접속의 시대라 로그인함으로 인해서 모든 자원 활용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왜 구글 드라이브가 유용한지 좀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것입니다. 구글 플레이. 구글이죠. 그죠? 결국 스마트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모든 것이 구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글이 통합적인 어떤 이 스마트폰이 하나의 매체, 하나의 우리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소형 컴퓨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곳에 접속이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하고 로그인이 가능하고 그렇게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업무들은 다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모바일 OS 점유율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가 iOS, 이 애플 사용자가 한 15.4%,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게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시스템들을 안드로이드 기기,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구글의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조금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대기업이, 대기업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룹웨어라는 것인데, 이 그룹웨어를 기업이 구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비용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대개는.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룹웨어라는 것은, 그룹웨어가 어떤 것이냐, 이제 여기에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룹웨어라는 것은, 요거는 두산 백과사전, 두산 인터넷에서 제가 발췌한 것인데, 요게 이제 이제 계략적인 개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력을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룹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런 문서 작업을 공동으로 협업이라는 것이죠. 이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 옵션이라 전자 게시판, 전자 결제, 데이터 공유, 전자 회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웨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죠. 근데 작은 기업들은 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룹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웨어를 통해서 신속한 의사 전달과 조직 공간의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적인 회의를 하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알 수 없으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러한 문서라든지 시스템적인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면 조직의 효율성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감되고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결국 우리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돈을 절감할 수 없으면 돈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그 사업을 해야 저는 솔직히 제 돈보다는 시간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고 했죠. 기업은 오래전부터 이런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입니다. 대기업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기업들은 이미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용으로. 그만큼 이 구글 드라이브, 구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이미 그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겠죠.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데 그런 자원이 한정된 자원이나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게 되면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셨죠?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하나가 각각의 어벤져스급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 과장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룹웨어는 기업 생산성의 향상의 핵심 요소입니다. 조직 내 업무를 협력하여 작업할 수 있다. 협업 그리고 신속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수 있다. 그리고 조직 공간 정보 공유가 된다. 업무 처리 시간 절감이 된다. 그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그 15기가 정도의 저장 공간을 할애해 줍니다.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상 쓰기 위해서는 또 유료 비용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파일이든지 보관 가능하고 공유, 공동 작업,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MS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파일들을 다 이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파일들을 수용하고 태블릿, PC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모두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파일 하나를 주고받기 위해서 서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보내야 되고 또 카톡으로 보내고 이것이 최신 문서인지 그리고 누락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서 간에 최신 문서가 아니면 이게 중복이 되고 누락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런 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떤 특화된 기능들은 공유하고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글에 참고로 보안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구글은, 지금 전 세계 어떤 기업보다 이 보안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보안 어떤 인증을 받고, 그 시스템적인 인증을, 받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한 문제점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여기 태블릿, 컴퓨터, 휴대전화,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추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비용이라든지, 그 장비를 구입한다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처럼 바이러스라든지, 또 하드가, 또, 깨진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이 강력한 보안 체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99.9%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인터넷만 되면 이게 이제 그런 그 SLA 뭐 보장이라고 그래서 가동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리고 다운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곽권표 지휘장님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를 조금 우리 강의할 때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서서 이렇게 조금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구글 설문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설문지가, 보험금 강의를 예시를 해서, 수강자들에게, 간단한 개인정보를 받아서, 받을 때는 개인 이름, 구글 지메일 주소, 그리고, 휴대전화 연락처 정도, 세 가지 정도 입력을 받도록 지금 이제 했는데, 그거를 받아서 구글 지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글 지메일 주소로 생성된 시트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주고 수강자들이 한번 이렇게 함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일단 한번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를 QR코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보험군 농업 창업 경영 교육이라는 이 설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구글 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폼의 설문지에 주소를 QR코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함께 촬영해 보겠습니다. 촬영하시는 건 아시죠? 네이버 들어가셔서 검색 버튼 누르시면 그 촬영하실 수 있게끔 QR코드 촬영하실 수 있게끔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이시면 거기 이름 넣으시고 구글 지메일 주소 넣으시고 휴대전화 번호 이렇게 넣으셔서 제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셨습니까? 잠시만요. 예, 제출하신 분은 한번 우리 그 톡방에 이렇게 숫자 1번을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 QR코드를 통해서 그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그 수강생들의 어떠한 그 기본 정보를 한 번에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그 수강자들의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훨씬 원활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만들어진 구글 시트거든요. 근데 응답이 지금 이렇게 4개가 들어왔죠, 그죠? 우리 저하고 이게 한 분이 없으시네. 한 분이 이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보고 이 문서를 지금 이렇게 접수된 문서를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화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스프레드시트에 접속이 됐지 않습니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일단 접수를 받아놓고 이 시트에 대한 이분들께 이 시트에 대한 권한을 드립니다. 여기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공유가 있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 앱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설치하신 분은 카톡에 우리 톡방에 올려주십시오. 설치하셨다고. 예. 굉장히 빠르시네요. 설치가 원래 되게 있으셨죠, 그죠? 이렇게 빨리 설치하시다니.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유를 걸겠습니다. 여기 공유 있죠? 네, 이 지금 현재 이 보험군 농업 창업 경영 교육에 대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문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권한을 수정하고 함께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네, 공유를 눌렀습니다. 누르고 여기 최영기 지회장님 이 주소를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예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안 넣어도 됩니다. 제가 한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메일 체크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고급을 눌러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문서 자체는 월 비공개입니다. 지금 비공개인데 이 초대되신 분들만 이 문서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한 분이 한 메일 계정을 넣으셨습니다. 곽권표 지회장님. 네. 구글 지메일 주소가 있습니까? 아, 잘못 적었네. 지메일입니다. 네. 아, 예. 지메일.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추가를 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내면 이제 소유권이 여기 저는 제가 소유자로 돼 소유자는 한 명만 이렇게 소유할 수가 있고요. 이 소유권을 또 딴 분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넘겨드릴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초대해드린 그 분들은 모두 수정 가능한 어떤 그 권한이 부여가 됐거든요. 그리고 요 그 기능을 댓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보기만 가능하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타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 지금, 우리 그, 저기, 여기 회장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접속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 누가 이렇게 적어주셨네, 이거. 누가 적으셨지? 요것도 데이터에, 누가 적었는지 이렇게 이 기록도 이전 버전으로 돌릴 수도 있는 이 기록도 되고 그 누가 이렇게 수정을 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유가 안 됐는데 공유가 안 돼 있습니까? 돼 있는데 곽권표 소상공인 마케팅 연구소 TV
구글로 로그인 하셨나요, 혹시? 스마트폰으로요? 예, 그렇죠. 네. 여기 예, 로그인 하셨습니까? 스마트폰? 로그인 하게 되면 그 스프레드 시트에 문서가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로그인 되는 거 맞죠? 한번 그거 저 구글 스프레드 시트 다운 받으셨습니까? 예, 핸드폰에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설치가 됐죠.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 설치가 되어 있죠. 아, 잠깐만요. 예.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 구글 아이디가 두 개인데, 예. 아까 다른 아이디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걸,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은, 예. 그, 다른 아이디로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구글 시트를, 여기 이제, 그쪽으로, 예전에 내가 사용했던 그, 저 이벤트 행사했던, 그 예. 문서가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알려주신 거는 이거 알려주시고, 접속은 다른 걸로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된 거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글 주소를. 그걸 불러줄까요, 그러면은? 예, 그걸 알려주십시오. 네. 그, 스펠링을 불러드릴까요, 그러면은? 카톡으로 하나 올려주십시오. 네. 예, 떴죠? 아니, 보안구는 안 나와요. 보안구는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새로 고침. 그러면 제가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초대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 보안구 나왔어요. 아, 나왔습니까? 클릭하셔서 여기 들어오셔서 예. 여기 오셔서 저 이 수정하셨네. 아, 요거 수정해 보십시오. 한번 지메일 주소로 수정을 해 보십시오. 이게 검색을 하니까 나오네요, 이제.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이거 제가 수정할게요. 카톡 보냈어요. 아,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구글 그 스프레드 시트 보시면은 보온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거 뜰 겁니다. 예. 영어를 이렇게. 예, 모두 제가 다 추가했습니다. 했고, 지금 접속은 두 분이 해 계시거든요. 계시고, 예, 요렇게 벌써 이렇게 그, 이거 적어주신 분이 계시네. 이렇게 블로그 주소도 넣으라 하시고, 페이스북 계정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보통 이거 스마트폰으로 많이 저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링크를,
그래서 간단한 저 사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저 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가 고객 관리, 우리 농업인들 같은 경우 고객 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 시트로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에 우리가 잠재 고객을 이렇게 확보하듯이 이 고객 관리가 돼야지 이게 사업의 시작이 고객 관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스프레드 시트로 고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처럼 검색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자료 찾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 고객들의 어떤 이력들이나 어떤 그 거래했던 어떤 내역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메모나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혼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 예를 들면 가족이 어떤 문서를 같이 챙겨야 되는데 전부 다 각자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글 시트 한 장만 딱 집어넣어 놓고 가족들이 동시에 그 문서를 공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함께 모든 것이 함께 공유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소통이 빨리 되겠죠. 그러면서 의사결정이 빠르게 또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정보가 많은 정보가 각자의 정보가 이렇게 그 여기 같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사진이 다 안... 아, 예, 다 들어오셨네, 벌써. 그래서, 이 고객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 협업이 돼서 함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쉽게 도표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이렇게 작성할 때도 이제 그 블로그 제목이나 목록 관리만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마케팅도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가장 한 거는 그 지속적인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신뢰도가 자꾸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스프레드 시트에서 지금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폰에 보시면 예, 보시면 여기 이거 누르시면 이쪽에 누르시게 되면 새로 시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새 스프레드 시트 뭐 템플릿 선택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거 같이 안 되네.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스프레드 시트를 새로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 새 문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만드는 거고, 이건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우리가 저기 공유 기능을 이렇게 했는데요. 공동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할 때는 우리가 같은 그 작업자들은 같은 지역의 협력자들이나 또 같은 분야의 협력자
또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 한 시트 안에서 그 공동으로 이 그 이 스프레드 시트뿐만 아니라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문서, 그리고 구글 그 설문조사, 구글 사이트 도구, 모든 이런 자원들을 함께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함께 수정하고 함께 그 의견을 모으고 이런 활동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거 구글의 이런 시스템을 벌써 구글 G수트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유수의 기업들이 이미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만큼 어떤 이 업무에 관한 업무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기능 강력한 기능들을 능가하는 기능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걸 활용했을 때 굉장히 효율성이 증가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거를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아까 한메일 주소 우리 곽군표 지회장님이 한메일 주소를 집어넣었는데 이제 꼭 구글 지메일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글 지메일 주소가 기본이 돼야 되고 이거 파일 공유만 가능한 한 것이 아니라 파일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바깥으로 구글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사람 표시가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은 다 공유가 됐다는 거거든요. 공유가 돼 있다는 거고 폴더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아까 구글 드라이브가 우리 하드디스크 CD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 드라이브 안에 이런 드라이브들이 있습니다. 이 폴더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폴더 자체를 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폴더에 우리가 요번에 보은군에 이렇게 농업 창업 그 교육을 하는데 그 같이 이제 업무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은 이러한 폴더에 공유를 해놓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항상 이메일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메일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 이메일 그 문서가 정말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똑같은 우리 컴퓨터 안에도 파일을 저장할 때 최신 파일 저장해놓고 이전 파일 저장해놓고 파일들이 같은 그 내용의 파일인데 막 여러 개씩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거 찾아보면 이게 최신 파일인지 아니면 좀 오래된 파일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또 수정이 안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여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권한을 주게 되면 보안이 이제 강력하게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어떠한 협업할 때 이용을 하면 굉장히 업무를 그 시간적으로도 그 비용적으로도 효율성을 굉장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오늘 요거는 우리 협회 저번에 소유자를 제가 이건 안 해봐갖고 한번 넘겨봤습니다. 그 회장님 앞으로 넘겨봤는데 되게 소유자는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 창업 경영 교육에 관한 이 시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권한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트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여기 곽군표 지회장님 어떤 고객들 이렇게 그 같은 시트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분들께 구글 지메일 주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시트에 대한 권한을 각자 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 이해를 하셨습니까 혹시?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아, 예, 예, 축하드립니다. 이해도가 좀 나 같은 게 좀 지금 제가 그 보은군 그 샘플로 네. 보여주신 부분에 예.
블로그 주소, 페이스북 주소, 뭐 예. 개인기 등 주소, 키워드까지 넣어놨거든요. 아, 여기다가? 예, 그거 거기 보시면 근데 키워드가 한 개가 아니고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5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지금 이 문서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제가 그 키워드라고 상단에 카테고리에 집어넣어놨는데 유튜브 채널로 바꾸셨군요. 예, 이렇게 해놓으셨네. 예, 유튜브 채널로 바꿨는데 이 협업을 할 때 개별적으로 이제 ABCDE라는 사람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기 이름을 누르게 되면 자기만의 페이지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자기만의 자기 사업의 키워드를 뭐 50개든 100개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모든 것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은 링크로 이루어졌거든요. 월드 와이드 웹 자체가 링크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특정 여기서는 목록 정리만 하시고 예. 해당 예를 들면 그 황문진 회장님의 시트가 따로 필요하다. 그러면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아, 두 개의 시트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우리가 메인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시트가 하나 필요하고, 책 같으면 책의 목차 같은 거죠. 그런 게 하나, 시트가 하나 필요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모든, 첫 번째 목차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책이 아무리 그 페이지 수가 많아도, 원하는 페이지로 갈 수, 워프,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사람마다 페이지가 하나씩 더 있어야 되네, 시트가요? 그렇죠. 그, 동일한 시트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시트가 있어야 되네.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거는 방법은, 그냥, 이제 만약에 여기서, 회장님 링크를 걸어야 된다. 예. 여기 PC에서는 마우스 이렇게 딱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링크 삽입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예. 근데 그렇죠. 여기 링크 삽입. 그럼 이렇게 링크를 넣을 수 있게 나오거든요. 예, 그 이렇게 하려면 이제 미리 그 만들어진 스프레드 시트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문서 한 장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만약에 ABCD에서 C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C라는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잘 안 되면 예. 어차피 문서는 복사가 됩니다, 이거. 문서 3원 만들기 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이 문서 말고 예. 개인의 문서가 한 장씩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인 문서를 표준으로 한 장 만들어 놓고 4번을 그렇죠.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링크를 달고, 이렇게 삽입을 하면 링크가 걸립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곽금표 대표님의 페이스북 주소가, 여기 있는 링크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걸어버리면 링크가 바로 걸립니다. 이게. 걸렸죠.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요 링크로 이동할 때 링크가 나오죠. 누르면 이동이 이렇게 되죠. 내 이름이 세 명이야. 자, 이렇게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요번에 우리가 보험군 농업 창업 경영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링크를 미리 걸어둔 거거든요. 이게 사이트 구글 사이트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구글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사이트도 볼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업 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공유했던 시트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
창업 교육에 관련된 시트인데, 여기 모든 어떤 자료를 이렇게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협업하고 관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상단에는 우리 그 회장님 거랑 전부 다 이제 각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달아놨는데 이 문서도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로 보여주는 것이라서 이런 거를 독점으로 삼아서 이런 문서로도 목차로도 접근하고 목차로 접근해서 해당 또 관련된 페이지로 이렇게 그 특정 페이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제가 만약에 이걸 만들 때 한 사람 이름이 이름만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만요. 네. 그러면 공유를 해서 각각의 한 뭐 20명이 내 이름을 클릭해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바꾸면 그분들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 명단에서?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 문서를 스프레드시트 단장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트는 이름이 곽권표라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트의 권한은 이분께 드려야 되겠죠. 구글 공유로. 그래서 그리고 이 시트의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권한을 드리는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권한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복잡해서 그냥 URL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유를 할 때 그냥 이 문서는 누구나 볼 수 있다 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고급 누르면 지금은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변경해서 모든 웹 사용자라든지 링크가 있는 사용자만 링크를 제공해 주면 이 문서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그때 우리가 했던 짧은 주소. 예. 저는 이거 씁니다. 오래전부터 이거 썼기 때문에. 저는 해놨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카피를 하고 아까 원래 문서 있잖아요. 여기 우리 뭐 보험군 창업 교육이다. 여기 가서 요 링크를 달아주는 겁니다.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 누르면 링크 삽입 이렇게 이제 컨트롤 V 적용 이러면 이제 이거 클릭하면 곽권표의 시트로 아 나의 시트로 예 근데 이거는 잘 정리만 해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자기 키워드를 이제 그 이제 미리 그 세팅을 해놔야 되겠네. 키워드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개별적으로 저기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겠네. 네네 맞습니다.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나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이거는 찾아보시고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게 아주 이제 제가 아 이게 중요하고 구글 드라이브가 중요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다. 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있고 그 보안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는데 이거를 쓸 때 이제 제가 흐름만 알려드리면 이거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도움말 보고 익히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도 쭉 좋은 시스템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날 오시면 점심 살게요. 예. 그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걸 블로그 예. 올리는데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예. 자기 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 공유를 시킬 수가 있나요? 내가 공유하고 싶은 문서가 있으면 링크를 공유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입력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예, 이거는 그 스마트폰에서도 공유가 되고 이 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있는 문서들은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하드디스크나 페이스북 이런 쪽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글의 문서들은 링크 주소를 다, 이 주소가 다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주소를 바로 공유하고 웹이기 때문에 링크 주소만 보내주거나 공유만 하면 땡입니다. 예. 아, 딩동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 구글 쪽에 저도 이제 아직 그 뭐 저는 그냥 계속 이런 걸 써온 거를 그냥 제가 이야기해 드린 거지만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좀 구글 쪽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이게 이제 그리고 이 계정을 여러 계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내 교육용 계정 아니면 뭐 사업용 계정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계정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테스트용 계정으로 제 원래 계정이 아니라 테스트 계정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원래 제 계정 이 북마크도 다 바뀌었죠. 이건 북마크가 없잖아요. 이 크롬의 북마크는 제가 어디 가든지 이 로그인만 하면 접속만 하면 제 북마크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 북마크고 제 계정이고 이 구글 이 쓰는 이 도구들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구글 메일, 지메일부터 드라이브, 캘린더, 지도, 구글 킵, 자주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게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잖아요. 그죠? 플레이 스토어에 앱으로 연동이 되거나 모든 게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한 워크 우리 스마트폰, 스마트카 뭐 다 이렇게 하듯이 스마트 워크 일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해야지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는데 옛날 방식은 자꾸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로운 도구들 우리가 옛날에는 밭갈 때 쟁기나 이런 걸 갈았지만 요즘 도구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요 안에서 구축을 하면 우리가 그룹 웨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걸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릴게요. 참, 회장님, 토요일 날은 대략적인 그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긴급회의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